상승 종목은 1,800여 개 되고요.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는 매수로 포지션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종목 6가지 콕 집어 알려드리는 점상시크림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일 생산자 물가가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전달해드린 내용이 이제 급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장의 초점을 데이터와 지표, 매크로 변수에 맞춰놨다. 특히나 경기에 대한 설왕설래로 초점을 좀 이동했는데 넥스트 레벨, 좀 거시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 어제 나온 생산자 물가는 시사하는 바가 좀 컸습니다. 다시 한번 생산자 물가가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결국은 넥스트 레벨에 초점으로 맞추어지는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 이제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역시나 지수 상승은 반도체이다. 삼성전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추세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2주 전에 급락 장세 때 한번 떨어졌죠. 7만 전자까지. 결국은 추세 때 안착을 했고요. 오늘 7만 7,300원. 3.6%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스피 지수와 업종 차트 모습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 개발하겠던 부분을 메꿀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별로 5일선 기준 안착했고 10일선에 한 2680선 정도가 되는데 오늘 지금 내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좀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나 좀 판단이 들고요. 단지 과대 낙폭이었구나. 삼성전자가 저가 반발 매수 이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이다. 단지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은 좀 어렵다는 걸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향후 모멘텀과 기술력 부각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을 보면서 기관 행복대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몰캡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좀 지배구조가 있는 쪽이 전기차 화재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포에 매수하라.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터리 이제 제조업체 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불어오는 모멘텀이 전고체입니다. 어제 초호실적을 썼던 CIS가 장대 양봉 거래량 2천만 주를 뿜었는데 오늘도 일단 시세 반등 흐름은 괜찮습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고가 기준으로 5%대 올랐고 지금 1.1%대 1720원의 공방정을 펼치고 있는데 2차전지는 뭐니뭐니 해도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CIS는 지금 전년 동기 기준으로 1991%대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 등 순이익은 뭐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로 찍었습니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전고체 모멘텀이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단지 따라가는 매매만 안 하시면 결과물은 좋지 않겠느냐. 이왕 지사 가는 거 전고체 모멘텀 이꼴 호실적 기반으로 좀 따라가 보자. 그리고 삼성 S대 주가 흐름까지 좀 확인하는 해안이 필요하겠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설왕설래가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던 에코프로 BM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채 회장이 결국은 사면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5%대까지 반등이 이어졌는데 60이동평균선에 좀 부딪히는 모습. 아직 전방산업의 개선은 더딘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실적은 적자입니다만은 기술적인 하방 압력 과연 다지기가 좀 끝났느냐 매직 관점에서는 괜찮겠느냐 경영권 부재가 해결되면서 반등의 트리거를 쓸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지 반등의 속도는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포인트로 꼭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포인트로 접근이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전선 종목으로 오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일진전기, 대원전선, LX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까지 추세가 괜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LX일렉트릭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18만 2200원, 8%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단지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가 확인되었다. 반도체와 좀 연동 관계라고 할까요? 코플링 관계가 좀 전력 수요, 특히 전선 전압 설비 변압기 종목 쪽으로는 상당히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CPI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로 조금 매매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다. 결국은 눌렸을 때 접근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인데 이 종목은 이제 스위스 디바이오팜의 지나111입니다. 5,860억 정도
기술 이전 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세인데 지난번에 한번 장대 양봉 뿜고 7,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가격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모멘텀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은 기술적인 포인트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좀 완성도가 높은 트레이더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하방 경직성으로는 경직성으로는 4,500원이 유지돼야 된다. 정리해드리고요. 자, 오늘 스몰캡 종목 하나 더. 오늘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와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가격이 상당히 3,500원 언저리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일주일 사이죠.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내용은 결국은 이제 뭐 실적 호조라고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폰 반등에 따른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폰을 가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결국은 내일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정도 종가 기준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종가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보고 기술적 접근이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리를 좀 이동해서 점상 시크릿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상 시크릿 본편은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탄력부는 2차전지까지 오늘장에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알려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고요. 전 장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